안녕하세요. 오늘은 3-4페이지 키네틱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우리는 배웠죠. 학교에서. 어렵진 않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용어 측면에서 키네틱이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학술적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조금은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키네틱이란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제가 엑스박스를 아들한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시각 센서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이제 키네틱이라 그러나? 뭐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그러니까 신호로 인식하게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볼수 있는데, 말 그대로 키네틱, 운동을 감지하는 센서다. 그래서 키네틱 센서라고 불렀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아마 이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쉽게 우리 생활에서 보기는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네틱 에너지 시작을 할게요. Kinetic energy is defined as being energy in motion. 말 그대로 움직임을 야기하는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다. 움직임에 포함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움직임 in motion. in motion이니까 움직임 안에 포함된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An airplane rolling down the runway or rotating flywheel on an engine are both examples of kinetic energy.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rolling down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는데, 항공기에서 이제 부르는 말, 그러니까 항공기 업계에서 부르는 말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제 용어가 많이 다르고, 민간인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단어,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종사들이 쓰는 단어, 정비사들이 쓰는 단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rolling down 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활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rolling down, 활주한다. 그러면 런웨이에서 롤링 다운, 활주로하는 비행기, 런웨이를 달리고 있는 비행기죠. 그 비행기 혹은 로테이팅 플라이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왕복 엔진에 달려 있습니다. 왕복 엔진에 플라이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하자면 또 이게 긴데, 아무튼 왕복 엔진은 이제 폭발력에 의해서 회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다소의 진동 혹은 회전력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일정한 회전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게추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요 동그란 휠, 그러니까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플라잉 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플라이휠이 왕복 엔진에 붙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돌아갈 때 이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제 엔진에 부서 이제 회전하는 flywheel과 같은 것들이 회전을 할 때, both example, 요두 예가 kinetic energy의 좋은 예다. 우리말로 하면 flywheel이면 뭐 회전축? 뭐이 정도로 해석을 되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전문 용어, 글쎄요. 이게 비행기 쪽에서나 왕복 엔진 쪽에서는 뭐 당연히 쓰이는 말인데, 관련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전문 용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플라이휠도 회전하는 큰 바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Kinetic energy has the same unit as potential energy. 운동 에너지 역시 잠재 에너지, potential energy와 같은 단위로 사용이 되고, namely foot pounds or inch pound라는 단위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To calculate the kinetic energy for something in motion, the following formula is used.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해서 kinetic energy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또 이것도 외워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필요 없습니다. 뭐 몰라도 되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공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구나. 왜이 공식이 나왔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찾아보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To use the formula, we will show the mass as weight. 이 공식을 사용하여 질량은 무게 나누기 중력, gravity 중력, 그리고 the velocity of the object, 물체의 속도는 will be in feet per second. feet per second이라는 단위로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보여줍니다. This is necessary to end up with unit in foot pound. 즉, 이 과정은 풋파운드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키네틱 에너지를 도입을 했는데, 뭐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똑같이 풋파운드 단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수의 변환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